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알아볼 수 있는 최종 호감도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되게 막막하고요. 혼란스러워요. 남자분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송이 중 한 송이를 먼저 가장 호감이 가는 한 분께 전하시면 됩니다. 나 한 송이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설마 진짜 밑둥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건 아닌가? 이건 직접적으로 제가 가야 되는 거니까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남자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네. 이준태 씨의 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꽃 빨간 장미를 가장 호감이 가는 한 분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교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귀여운 스타일. 그게 첫 번째로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말투에서도 뭐 저랑 맞는 것 같아요. 내 쪽으로 그냥 성큼성큼성큼 걸어오는 거예요. 딱 주는데 사실 기분 굉장히 좋았어요. 다음은 손성우 씨. 손성우 씨는 오늘 이지혜 씨와 데이트를 하셨는데 김혜진 씨께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보다 혜진이한테 아직 더 호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그냥 그렇게 말 안 해도 될 텐데. 아니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데이트할 때는 아 너를 뽑을 거다 확신을 줘놓고서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지? 약간 좀 서운하게 됐고요. 지혜한테 호감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적당선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뭐랄까 기술 많이 했고. 변진아 씨? 예. 지금 나와 있는 4명의 출연자보다 그래도 호감이 높지 않았나 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우 씨. 아직까지는. 저는 적어도 저를 한 번은 봐주고 저한테 걸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 보지도 않고 그대로 쭉 지혜 언니한테 가서 탁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기분 더러웠죠. 스킨십도 했었고 뭔가 무언의 암시 이런 것도 은근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구윤정 씨만 아직 한 송이의 빨간 장미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금용 씨. 오빠가 장미를 첫 번째에는 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혜림이에게 많이 호감이 있기 때문에. 유혜림이 씨가 두 송이의 빨간 장미로 베스트 선정에 가장 가까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운명의 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태 씨 결정하셨습니까?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호감이 가서 좋습니다. 다음은 손성우 씨. 제가 만약에 지혜를 먼저 줬고 혜진이를 두 번째로 줬다면 그건 제 솔직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이 성우이랑 얘기를 하고 더 친밀도를 높이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변진아 씨. 네, 우선 간식이 없어 보여서 그게 끌렸어요. 좋긴 했지만 그 두 번째라는 이유가 좀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신정우 씨.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톡톡 이래 많이 쏘는 말투거든요. 말투인데. 두 번째는 싫어요. 두 번째 하느니 꽃 안 받는 게 낫어요. 솔직히 그 꽃 받기 싫었어요. 두 번째는 싫어요. 정 오빠한테 첫 번째가 되고 싶어서 두 번째가 되고 싶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 두 번째 따위는 되고 싶지가 않아요. 첫 번째 안 할 건 그냥 안 할. 지금 한송이 씨 장미를 받으신 분과 유혜림이 씨와 오혜령 씨는 각 두 송이, 그리고 이지혜 씨는 세 송이의 빨간 장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임금용 씨. 처음부터 제가 호감이 있었던 여자고 조금 저한테 마음을 많이 열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자 중 베스트는 이지혜 씨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러브캠프 5기는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단 한 명의 베스트만을 선발합니다. 이젠 여자분들의 마음을 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죠? 여자분들 역시 두 송이의 장미 중 가장 호감이 가는 한 분께 먼저 운명의 꽃을 건네시면 됩니다. 구윤정 씨, 운명의 꽃 빨간 장미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가기 싫었거든요. 많이 망설였어요. 가기 싫었어요. 여자가 자존심 버리면 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존심 다 숙이고 간 거예요. 그냥 줄 줄 알았다는 표정이던데요? 많이 짜증나죠.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글로 가는 거였거든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가는 건데 올 줄 알았다 이런 표정으로 있는데 한 대 쥐어박고 싶었어요. 그럼 김혜진 씨? 어제 데이트할 때도 느꼈듯이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유혜림이 씨? 제 맞은편에 진한 오빠가 서 있었고 참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제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서. 혜림이한테 호감을 살려고 그렇게 데이트를 해봤지만 첫 번째로 꽃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신경 안 써야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써야지 하면서도. 이지혜 씨는 지금 가장 많은 빨간 장미를 받으셨습니다. 결정하셨으면 그분께 운명의 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먼저 줄 꽃이 아니었어요, 그 꽃이. 성훈이가 혜진이한테 줘버렸잖아요. 주니까 지혜가 성훈이한테 주려던 걸 2차 지망인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지금 심정호 씨가 두 송이의 빨간 장미를, 그리고 임금용 씨와 손성훈 씨가 한 송이씩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혜령 씨. 알겠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의 두 번째 호감이 가는 이성을 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구윤정 씨. 김혜진 씨. 1지망, 2지망을 떠나서 꽃을 줄 거라는 확신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유혜림이 씨? 두
진한 오빠 표정을 봤는데 되게 안 좋아 보였어요. 이지혜 씨? 같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하고 굉장히 유쾌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자분들은 이준태 씨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각자 두 송이의 빨간 장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혜령 씨의 두 번째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출연자들이 근육이 오빠에 대한 약간 관심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저도, 저 역시도 여자기 때문에 근육이 오빠에 대한 마음을 약간 이렇게 알고 싶었고. 혜령이가 호텔 줄 줄은 몰랐는데. 아, 혜령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임금용 씨와 이지혜 씨가 각 세 표로 베스트와 가장 가까우십니다. 두 분.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요? 생각보다 많이 받게 돼서 고맙고요. 솔직히 진짜 의외였거든요. 저는 뭐 혜림이나 뭐 혜진이나 뭐 애들이 솔직히 저보다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캠프 초기 말씀드렸듯이 러브캠프 5기는 성별에 상관없이 단 한 명의 베스트만을 선발합니다. 베스트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고 그리고 베스트가 선발한 한 명의 이성에게는 데이트 자금 500만 원과 커플링이 주어집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 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적게 받으신 분들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은 쪽쪽 빠져들고 들어가고 있고 심리적으로 아주 이제 불안한 상태고. 지혜한테 되게 좀 미안해. 지혜는 지금 여기저기 돈을 던져놓고 있잖아.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고. 그런 애한테 미안해 하는 마음은 사실 필요가 없지. 오히려 혜진이한테, 혜진이한테 너가 준 건 난 잘했다고 생각해. 오늘 1등한 기분이 어땠어? 맞아. 말이 1등이지. 그게, 근데 솔직히 1지망은 하나밖에 없고 단 2지망인데 뭐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임금용 씨와 이지혜 씨가 각 세 표로 베스트와 가장 가까우십니다. 아까 전에 혜림이가 임용이를 줬잖아, 먼저. 뻘을 뒤져가지고 뭉친가에 튀어나올 줄 알았어. 쓰레기의 가슴이. 그날의 표정이 굳었던 것 같아. 썩도 썩소. 완전 썩이었지. 그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런 거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혜림이가 약간 지금 진한 오빠보다 금융 오빠 금융이 쪽으로 살짝 기운 거 같아. 해도 잘생겨서. 꽃미남이고 하니까 여자가 솔직히 잘생긴 남자도 안 좋아하는 여자. 이왕이면 다 하고 싶어. 혜림 언니는 좀 여우 같아요. 차라리 티나게 지혜 언니처럼 이렇게 막 꾸미고 잘 해주고 그러면 괜찮은데 티 안 나게 몰래 하는 게 좀 더 여우 같고 얄밉잖아요.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거슬려요. 나는 여자들이 왜 저렇게 할까? 상승이 끝나서 그럴까? 나는 베스트를 못 보려고 저렇게 머리 굴리고 자기한테 마음 준 남자들을 하나씩 계시나? 뭐 때문에 저럴까? 아주 궁금해. 저 오빠 어떤데? 처음엔 답답하고 지루했는데 보면 볼수록 정들어요. 진솔하면 답답한 매력이 있어, 사람이. 답답한 매력? 무한 매력이네. 사람 치면 다 매력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이 사람 짜증나는 매력이.
오늘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너랑 하고 싶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도 좋은 느낌이긴 한데 나도 오빠랑 마찬가지지. 나한테 호감을 표하는 사람 두 사람한테 준 거지. 혜진이는 솔직히 베스트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표가 한 표가 있다면은 난 아마 마지막에 너한테 줬을 거야. 진짜요? 진짜. 성훈이 오빠가 혜진이를 좋아하지만 베스트를 절 주고 싶다고 했던 말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표를 받고 싶어서 절 현혹하는 말인지 진짜 진심인지. 현실 되게 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 베스트 선발을 위해서 약간의 뭐랄까 좀 거짓말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서바이벌에서 가장 어울리는 베스트를 뽑으라면 난 너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지. 솔직히 얘기하지. 자기가 지금 혜진이한테 호감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일 많은 관심이 가지만 베스트 선정을 할 때는 자기는 나를 뽑겠대. 왜 이랬더니 혜진이는 베스트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성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성훈이한테 실망했다. 지금까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도 이 말은 진짜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알기로는 성훈이는 혜진이만 그냥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거든? 근데 너한테 단순히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서운해하면서 화도 내고 저한테 그랬었는데 애절해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안 돼 보이고 안쓰럽고 되게 미안했어요, 진한 오빠한테. 혜진아, 미안한데 데이트 좀 하게. 둘이? 나랑? 응. 그래, 너랑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었어. 혜림이 속마음을 알 것 같아? 그냥 진짜 속마음을.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베스트가 누가 안 됐으면 좋겠어. 난 네가 안 됐으면 좋겠어. 왜? 난 네가 안 됐으면 좋겠어. 왜? 네가 베스트면 당연히 혜림이 선택할 거 아니야. 아, 이제 금요일이가 베스트가 되면 당연히 혜림이를 뽑을 텐데 그분을 뽑으면 둘이 커플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패를 떠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승패에 상관없이 승복하기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답게. 난 혜림이를 지키고 싶거든. 어?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야, 공부를 하지 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혜림이는 내 여자야. 아직도 진한 형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 과연 혜림이가 나 최종에서 날 선택해 줄 수 있을까? 진한 오빠는 되게 처음부터 같이 와서 얇고 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오빠는 짧고 굵게 이렇게 된 거고 어느 정도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내 생각에 갈피가 섰어. 저쪽으로 마음이 기울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금이 오빠가 손을 잡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잘해주고 감동도 주고 해서. 혜림이는 상대방이 호감이 가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스킨십을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잡고 어때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을 잡고 들어오는 길에 진한 오빠랑 마주쳤어요. 저도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되게 뻘쭘하고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분 솔직히 안 좋았죠.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믿었어요. 오빠 불편하지? 아니, 불편한 거 없어. 뭐가 불편해? 자, 우리의 마지막 데이트를 위하여. 짜증나, 여기 앉기 싫다.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 있는 거 같아. 그래? 응. 오빠가 그거 예쁘게 봐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지금 여자 출연자 중에서 제일 유쾌한 데이트가 너랑 한 데이트였어. 진심이야. 진심으로. 그동안 오빠랑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빠는 약간 말을 조금 빙빙 돌려서 하는 것 같았어요. 가식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 전혀 가식이. 만약에 가식이 있었더라면 너랑은 안 했겠지? 내가 오빠를 좋아한다 해도 그 사이에 그 둘의 사이를 망쳐놓고 싶진 않은데 그걸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아 신경 안 쓰려고 너무 머리 아파요. 왜 나한테 거짓말해? 네가 네 감정을 어떻게 보면 속인 거였잖아. 나한테 나랑 같이 데이트할 때 나한테 뭐 그렇게 말했으면 돼. 지금 너가 만약에 데이트해볼까? 지금부터는 누구를 택할 것 같아? 지금 당장 기분에서는 뭐? 정말 내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혜진이 꽃을 먼저 주고 그리고 또 게다가 지혜보다 혜진이한테 호감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대놓고 말을 하니 그건 왜 그래? 지혜보다 혜진이한테 아직 더 호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진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사실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좀 약간 부담스러웠었어. 근데 그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너한테 그런 게 했던 거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저 지혜도 이제 제 마음을 알았으니까 뭐 글쎄요. 그래도 저한테 끝까지 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성훈 오빠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잠깐만. 저한테 여기 오고도 저한테 한 번 궁금해하지도 않았잖아요. 새로 왔는데 그래도.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머리가 복잡하다 그랬지. 여유가 없었어서 나는 지금. 그냥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거 좀 풀어주느라고 좀 제대로 데이트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오빠랑 뭐 얘기하니까 어때? 생각보다 많이 부드러운 것 같아. 다정하게 좀 따뜻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제가 아직은 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향기만 나는 것 같아요. 그 매력의 향기만. 그 매력의 향기를 한번 제대로 맡아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한 명이야? 끝까지 누가 들어와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했잖아. 근데 인상 되게 좋아서 흔들리게 흔들렸던 것 같아. 아직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야? 끝까지 되게 편하게 말해줬거든요.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만약에 성훈이가 마음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난 그 패된 거잖아?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겠지. 그렇게 되면 끝난 거지 뭐. 선택을 오늘 낮까지만 해도 확실히 정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까 데이트하고 나서 약간 흔들린 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마음을 돌려보려고 제가 잘 공략은 해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성훈이한테 많이 마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을 하길 바래. 성훈 오빠 선택하면 후회할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막 이런 소리 들리는데. 근데 왜 울었냐? 오빠 때문에 울었어? 그냥 너가 어제 저녁에 울었다는 얘기 듣고 방에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되게 힘들었어. 너 말이 멘트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 그래 믿고 싶어 지금도. 그럼 오빠 마음에 지연이 이제 없어? 그건 아니잖아. 맞아, 없어. 지금은 지연이보다 제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호감을 넘어서면은 난 받아줄 자신 있냐? 내 마음에 끌리면 받아줄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냐? 그치, 끌리면 당연히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어떻게 저를 생각하는지. 일단은 제가 호감이 가고 마음 가는 쪽으로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진짜일 거라고 믿고 싶어요.
말레이시아 판코르 아일랜드에 여러분이 서 계신 이유. 2주가 넘는 긴 러브캠프 생활 동안 만남과 이별도 그리고 웃음과 눈물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운명의 밤입니다. 여러분 중 가장 매력이 있는 단 한 명을 선발하는 베스트 선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쌀벌하다. 몸이 굳는 것 같고 초조하고 불안했었어요. 베스트로 선발이 되면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베스트 자신을 제외한 동성 출연자들은 모두 탈락입니다. 결정이 되셨습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미안해요.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순간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간식 없이. 좀 머릿속이 너무 많이 복잡했어요. 오빠랑 마지막 데이트를 했을 때 그 눈빛이 지쳐지질 않아요. 리얼 스캔들 러브캠프 5기는 에이파모사 리조트, 이플래닛, 매직콜, 하나TV, 동서식품 보리수가 함께합니다. Snow is falling from the sky in the middle of July. Sun was shining in my eyes again last night. A storm goes on without a sound. The silence is so loud. Something isn't right. Footsteps echo down the hall.